휴일을 거치면서 또다시 하루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목욕탕과 농작업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는데요.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목욕탕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60대 확진자의 방문 사실이 확인돼 소독과 역학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1차로 이용객 60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4명, 찜질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은 검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농작업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미나리꽝 작업을 하던 5명이 감염됐고 가족과 이웃주민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식간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함으로 해서 전파된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영농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휴일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증상을 보인 뒤에도 의료기관 두세 곳을 방문하고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문다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진단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의심 증상자는 처방 전에 코로나19 검사 권고 문구를 넣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닐 거야. 설마 하는 자기 판단으로 진단검사를 미루다가 감염이 확산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직장, 가정 등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